해수수입니다.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비트 울트라 콤팩트 캡슐 세제인데요. 비트라고 하면은 데이가 속 비트 요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속으로 계속 노래 부르면서 이걸 리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보시면 어린이 보호 포장이라고 해서 태양이가 요즘에 세탁실 문을 열고 닫을 줄 알아서 세제나 이런 거를 많이 쓰고 뭐 입에 넣을 수 있으니까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놨거든요. 부분만 잡고 당겼을 때 어린아이들이 열 수 없게끔 어린이 보호 포장이 잘 되어 있고 한쪽에 지퍼백을 담가야 완전 밀봉이 되는데 장시간 보관을 해도 습기로부터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더라고요.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자취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빨래를 할 때 항상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 세탁기에 세제 투입구를 이렇게 당겨서 열면 액체 세제가 넘쳐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세제 투입구 주변이 계속 더러워지면서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. 그리고 적정량의 세제를 넣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런 세제들이 제 옷에 남아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캡슐 세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사실 캡슐 세제는 쓰고 싶긴 한데 속의 묵은때나 이런 때들이 세척이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. 네, 비트는 세탁 세제의 대명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트에서 이제 작정하고 만든 캡슐 세제거든요. 그래서 사용하기는 쉽고 효과는 강력한 그런 세제입니다. 여기 뒤쪽에 보시면 세탁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고 진드기 케어랑 컬러 케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7중 파워 효소가 들어가서 옷 속에 찌든 때부터 진드기 케어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캡슐 세제입니다. 특히 저는 밝은 상의를 좋아하는 편인데요. 밝은 상의를 입다 보면 하나인의 누런 때가 많이 끼더라고요. 입고 벗을 때 메이크업도 많이 묻어가지고 이런 거는 웬만한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아서 빨래핀으로 손빨래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찌든 때를 강력하게 세척해주는 비트의 울트라 콤팩트 캡슐 세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저희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고요. 그 밑으로 이렇게 빨래 바구니가 있는데요. 표준 사용량은 이 캡슐 세제 하나에 세탁 바구니 절반 수준 그 절반을 채우면 한 4kg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캡슐 세제 하나만 써도 되고 그 세탁 바구니가 한 가득 찼을 때는 캡슐 세제 두 개를 넣어주면 빨래를 완벽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찬물에서도 99.9% 용해가 된다고 해요. 안 그래도 전기세도 아껴야 되는데 매번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. 한쪽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세탁기가 있고 그 옆으로는 태양이 빨래감이 들어있는 아기 세탁기도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아기 세탁기를 따로 쓰는 이유가 세제의 독한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아기 세제를 저희는 따로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통과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독일의 더마 테스트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비건 인증도 받고 10가지의 우려 화학 성분도 불검출, 중금속 및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. 그래서 안심하고 아기 빨래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향기가 정말 좋거든요. 슬림 코튼 향인데 저는 향수도 비누향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은 세제입니다. 근데 무엇보다 빨래할 때 쓰는 세제이기 때문에 세척력이랑 찌든 때를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기까지 좋은 제품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빨래를 하는 편인데요. 이거는 이제 캡슐 하나만 있으면 소량의 빨래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아요. 뒤쪽에 보시면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. 세탁 쪽에 일단 캡슐을 먼저 넣고 빨래감을 넣어야 돼요. 주의사항은 세제 투입구에 이 제품 넣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촉감도 선명하게 해주고 진드기 사체나 배설물까지 제거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캡슐 세제예요. 세탁 세제의 대명사인 비트에서 제대로 만든 쉽고 강력한 딥 앤 프레쉬 진드기 케어 캡슐 세제 추천드릴게요.